직장 다니는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일개 직원이겠죠. 어느 날 하루는 인사 발령이 났는데 어제까지는 어느 부서에 일하는 말단 직원 누구였는데 오늘 출근해 보니까 예, 그 회사 전체를 책임지는 CEO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부담이 돼서 모세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옆에서는 봤는데 이제 막상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중요해. 이 사람들 몇 명?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네가 인도해야 돼. 그런데 약속이 시작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 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까? 신을 신고 밟으면 안 됩니까? 손으로 찜하면 안 될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빚을 져가지고 이 땅을 누군가에게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이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기로 결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을 벗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이 땅이 이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야. 그러면 그 땅을 맨발로 막 걸어다녀요. 한 시간, 하루, 한 달 계속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이 땅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의 땅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증하는 이 관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고일 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은 내 땅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맨발로 그 땅을 밟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신을 벗고 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앞에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점검차 신을 벗게 하십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 자는 자신이 왕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는 신을 벗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이라는 이름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라는 이름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